아, 눈 가리고 블라인드. 이게 무슨 물인지? 진짜 최고 병 맛이다. 진짜. 생수가 근데 다 맛이 똑같지 않을까요? 약간 우리 혀를 좀 많이 쓸 수 있는. 일단 원산지부터 백두산. 중국. 진짜? 백두산 꺼내. 얜 제주. 제주도. 제주 산다시니까. 이거는 경상북도 청도군 각봉면 덕천일길 38-7. 얜 지하수인데? 지하 한반수야? 응. 뭐부터 먹어봐? 산다시부터 향을 맡아주세요. 향? 이런 씨. 아, 물에도 어떻게 냄새가 있을 수 있지? 아, 물에 향이 어딨어요. 어. 어, 역시. 어이가 없다. 역시 제주도야? 풍경이 보였어 살짝. 해녀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. 뭐 청동 먹고 갈래? 약간 이런 느낌의 물. 따라. 아니, 소리가 벌써 파도 소리 나 그지? 산다수? 원래 이런 건 씹어서 먹는 거였어요. 향을 느끼고.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. 진짜 맛도 안 나요. 이게 무맛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건가? 샘다스는 그 쎈맛? 원래 이 맛인가? 수돗물 맛 많이 나지 않아? 아닌가? 진지한 게 웃겨. 아닌데. 다 똑같은 맛. 아, 근데 진짜 리얼. 아, 오케이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맛이 아니고 혀의 느낌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. 이게 약간 파고드네. 다음 백화점. 약간 그런 느낌 나. 그냥 계곡에서 물 떠오는 느낌? 와,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얘 손에서 담배 냄새밖에 안 나는데. 뭐 어떤 냄새야? 나 그게 물 냄새지. 얘랑 얘랑 같은데요? 맛이 달라? 달라. 진짜? 아, 진짜 달라. 얘는 좀 앞에 있던 삼다수보다 생수 맛, 좀 약간 정수기 냄새라 해야 되나? 그런 게 좀 더 나요. 형이 아까 한 말이 뭔지 알겠어. 그치? 혀의 감각으로 말해. 다르지? 예. 네. 약간 흥분 나잖아. 아, 그 특유의 친한 분이네요. 깨끗한 물, 건강한 물, 안전한 물, 거물. 얘는 뭔가 좀 있을 것 같아. 나이스. 향이랑 맛이 조금이라도 날 것 같아. 생긴 게 예쁘게 생겼네. 세 개 중에서 겉만 보고 고르라고 하면 이거 고를 것 같아. 되게 이뻐요. 다른 애들보다 냄새가 더 없는데. 담배 냄새. 아. 이게 아이시스? 이건 센 맛이 없다. 정화되지 못한 맛? 아, 진짜? 살짝 염소 맛 안 나? 매 이거 말고 물 세정할 때. 얘가 제일 아무 맛이 안 나.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어. 난 알겠어. 진짜 쓴 맛이 없어. 혀에 이렇게 오는 그 맛이 없어. 얘는 수돗물 맛, 얘는 흙 맛, 얘는 아무 맛이 안 나. 이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 같은데 눈 가리고 하면 또 모를 것 같아. 맞춘 새끼가 존나 신기한 거지. 물맛이 다르다는 거네. 달라요. 진짜 달라요. 맛은 다 똑같은데 혀에 닿는 느낌이 달라요. 맞출 수 있을 것 같아. 이미 내 혀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거를. 아니요. 당연하죠. 제가 좀 미각에 예민해요. 여기서부터 마시면 돼. 여기서부터? 백선수 아이시스. 뭐 마시면서 얘기하면 돼. 다 먹고 얘기해. 오케이. 아, 신중해. 엄청 신중해. 삼다수 아이시스 백선수. 삼다수 백선수 아이시스. 아, 이것만 바꿨으면 맞았는데. 근데 두 개 틀린 거지. 원래 답은 이거야. 에? 에? 백선수 아이시스 삼다수. 틀렸잖아. 방금 먹은 게 삼다수. 이거 아이시스. 이거 백선수? 그런 거 소용없어. 난 다 이 맛으로 알기 때문에. 이 녀석들 내 혀로 아주 혼내주지. 맞출 수 있을 것 같아. 이미 내 혀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거를. 내 혀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거를.
백상수, 삼다수, 아이시스. 내 혀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거를. 얘가 삼다수, 아이시스, 백상수? 응? 언니 다 맞았어. 시각적인 게 진짜 큰 거 같아. 이렇게 물병 앞에 세워놓으니까 시각적인 게 진짜 커. 근데 또 다 맞추면 재미없으니까. 소름돋아. 야, 이 물 맛은 달라. 그냥 물은 목마를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. 아, 맞추지 못했는데 다 똑같은 맛은 아닌 것 같긴 해. 진짜 달라요. 결론? 물은 다 똑같고요. 그냥 가격에 따라서 마시시면 될 것 같아. 안녕. <이게? 엄마. 웃음> 야, 물 쏟았어. 다리 치워. 먹어보면 알겠지만 삼다수가 수돗물 맛이 나고 백상수가 흙 맛이 나고 아이시스가 저희 집 정수기 맛이 딱 나요. 약간 걸러지지 않은 맛. 아니 흙 먹어봤어? 촬영 끝나고 오집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많이 마셔보고 화장실 가서 한번 대결해보자.